만다기들 안녕? 오늘은 종이 호일을 미리 깔아뒀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은 추석맞이 전을 구울 거기 때문이죠. 아저씨가 그냥 전을 굽겠어요? 뭐 만들지 궁금하죠? 이건 아이디어스에서 샀는데요. 우리밀 쿠키쿠키 반죽 세트라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존구탱. 다섯 가지 색상이 들어있어서 이것저것 만들기 좋아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전을 먼저 만들 거거든요. 초록색 반죽이 베이스가 될 거예요. 냅다 주물러주세요. 그리고 대충 밀어주세요.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한 10cm? 10cm 정도 길이면 될 것 같아요. 넓게 펴주세요. 흰색 반죽을 밀어서 애호박의 속을 만들어줄게요. 올려두고 김밥 말듯 말아주면 됩니다. 아! 살짝 갈라졌지만은 길이가 좀 모자르지만 수습해주면 됩니다. 찹찹찹찹찹찹. 다시 냅다 말아. 자르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지금 그냥 잘라버리면 반죽이 다 뭉개질 거예요. 꼬치전은 한 번에 3개를 만들어 볼게요. 3등분 해주세요. 그 다음 길다랗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만덕이들 최애전은 어떤 거예요? 저는 지금 만드는 꼬치전을 좋아하는데 간혹 게맛살이 싫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호다닥 다른 색도 만들어줄게요. 꼬치전 완성! 지금 이쑤시개를 꽂으면 형태가 망가지니까 냉장고에 조금 붙여준 다음 꽂아줄게요. 대망의 버섯전 타임! 흰색 반죽을 떼굴떼굴 굴려주세요. 갈색 반죽으로 표면을 감싸줄 거예요. 넓게 펼쳐줍니다. 냉장고에 있는 친구를 잘라야 해서 마음이 급해요. 다 했으면 이제 호일에서 떼어내서 찢어졌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올려서 감싸주세요. 수수방 입만덕. 이 친구들 장점이 마구잡이로 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다 감쌌죠? 다시 굴려요. 냅다 굴려주세요. 이 위에 칼집을 내줄 거거든요. 우선 십자로 칼집을 내주고 사선으로 홈을 파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쫙 두둥. 다른 쪽도 파주세요. 어때요? 완전 표고버섯 같죠? 버섯전 완성! 바로 애호박스를 꺼내와서 잘라줄게요. 아! 안 널었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 잘랐으면 모양을 조금 다듬어줄게요. 이제 이 위에 고추스 공양스를 표현해줍니다. 이건 약간 분홍색이라 노란색을 섞어서 주황빛으로 바꿔줄게요. 얇고 길게 늘려줄게요. 지지렁스? 당황하지 말고 더 얇게 만들어주세요. 더 얇게! 이쑤시개로 3등분 해주시고요. 올려줄게요. 호잇! 어라! 하트 모양이네요. 나머지 위에도 공양을 올려줍니다. 이제 오색 꼬치전에 이쑤시개를 꽂아줄 건데요. 형태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꽂아주세요. 오! 망했다! 근데 그냥 꽂고 매만져주면 됩니다. 완성! 아니고 이제 구워줄게요. 달라붙지 않게 호일 위에 배치해주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세요. 170도로 12분 정도 돌려줍니다. 찐 완성! 군침 돌죠? 오늘의 전쿠키는 회사분들과 나눠 먹었어요. 다들 쿠키스 맛보시라우! 도착 중! 들킴! 들킨 김에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회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뿌듯했어요. 이번 추석 때 쿠키 굽고 노는 건 어때요? 다음엔 뭐 만들지? 댓글에 남겨주면 참고할게요.